피부 장 건강 개선에 탁월한 알로에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알로에가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건데요. 네, 보다 자세한 내용 충북대 약학대학 이종길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알로에가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을 밝혀내셨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이 알로에가 보통 화장품에 많이 쓰는데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굉장히 좀 놀라웠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구체적인 연구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수행한 실험은 생쥐에게 만성적인 장 염증을 유발하는 화학 물질을 계속 투여해서 대장 종양을 유발시키는 실험 모델입니다. 이 실험에서 가공 처리된 알로에 젤을 매일 경구로 먹였더니 대장 종양이 현저히 저하되었다. 이런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알로에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좋은 좀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건가요? 네, 알로에 젤에 들어있는 다당체가 그런 효능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로에 젤에 포함된 다당체는 장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장관 면역계를 조절해서 대장 조직에서 일어나는 만성적 염증 반응을 억제합니다. 알로에 젤 성분에 포함된 다당체가 이런 효과를 낸다고 하셨는데, 다당체가 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다당체가 다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알로에 속에 있는 다당체가 효과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아, 네. 다당체는 당이 직선상으로 길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다당체가 전분을 들수 있습니다. 근데 전분은 포도당이 길게 연결된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알로에 들어있는 다당체는 전분과는 아주 다른데요. 주로 만노스라고 하는 당이 길게 연결된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일정 비율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더 특이한 것은 알로에 다당체를 구성하는 만노스는 보통 자연계에서 흔히 발견되는 만노스와는 달리 아세틸기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알로에 다당체를 아세만난이라고도 부릅니다. 알로에 다당체는 아주 다양한 면역 조절 활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국내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미 잘 밝혀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알로에 다당체가 대장 점막에서 만성적 염증 반응은 억제하고 대장암 발생을 억제하는 CDX2와 같은 그런 억제인자의 발현은 증강시켜서 대장 종양의 발생을 억제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알로에가 대장암을 예방한다, 이번 이 연구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볼수 있을까요? 알로에 다당체가 다양한 면역 조절 활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졌었는데, 이번 연구에서 알로에 다당체가 대장 종양을 발생을 억제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입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대장암은 이미 한국인 남성 암 발생률에서 2위, 여성에게서는 3위를 기록하고 있고, 2016년에는 위암을 제치고 남성 암 발생률 1위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장암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식물 자원을 확인한 것이 아주 의미 있는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이제 알로에가 피부와 장에 좋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대장암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이 밖에도 알로에에 대해서 또 우리가 몰랐던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알로에는 다당체가 주요 성분이고 면역 증강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을 증강시켜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해 왔을 때 이들에 대한 생체 방어력을 증강시킨다. 이런 논문이 많이 나와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항암제를 투여해서 면역이 억제된 생쥐에다가 알로에 다당체를 투여했더니 면역 기능이 빠르게 회복되었고 항암제 투여로 인해서 감소됐던 혈중의 백혈구 수가 크게 증가된다. 이런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종합하면 알로에는 면역 기능 강화를 통한 면역 증진, 건강 증진 효과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 듣고 나서 많은 분들이 알로에를 사러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평소 일반인들이 알로에를 그냥 먹어도 뭐 대장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예,
알로에는 그 생초에는 사실 생초에 있는 젤은 99%가 수분이고 알로에 다당체는 1% 이하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생초를 섭취한다고 해서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실험에 사용한 알로에 다당체는 매일 생초 잎 10개 이상으로부터 분리된 이 다당체를 약 3개월간 먹인 겁니다. 평소 생초 형태의 알로에 젤을 조금 섭취했다고 해서 대장암 발생을 억제하는 그 효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생초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알로에 다당체를 많이 흡수하고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먹는 게 좋을지 그리고 또 이제 알로에를 섭취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알로에에서 다당체만을 농축해서 가공 처리를 한 것을 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생초는 거기에 안스라키논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안스라키논은 많이 먹으면 또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암 예방이나 면역 증강 효능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생초를 조금 먹어가지고는 안 되고 충분한 양의 다당체를 꾸준히 농축해서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로에가 이제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알고 있었지만 또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충북대 약학대학 이종길 교수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